배당 수익과 시세 차익으로 발생한 수익을 더해보면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경제적 내면적 성장을 하고 싶은 나오TV입니다. 오늘은 5년 전 삼성전자를 1,000만원만큼 매수했다면 지금 얼마나 수익이 났을까에 대한 김다로 저자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2015년 7월 1일에 종가인 25,900원에 삼성전자를 1,000만원만큼 매수했다고 가정하면 2018년 5월 액면 분할 이전 가격은 액면 분할한 것으로 적용해서 계산 총 386주의 삼성전자 주식을 매수할 수 있었겠죠. 우선 지난 5년간의 배당 수익을 확인해 봅니다. 1,000만원 투자로 지난 5년간 배당 수익으로만 세전 207만 7,452원, 세후 175만 7,524원이 나왔습니다. 5년간의 세후 배당 수익이 총 17.6%이기 때문에 연간으로 계산하면 1년에 약 3.5%의 배당 수익을 기록한 것과 같습니다. 또한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 차익을 계산해보면 2020년 7월 1일 종가인 52,600원을 기준으로 103.1%가량 상승해 1,030만 8,880원의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배당 수익과 시세 차익으로 발생한 수익을 더해보면 지난 5년간 1,206만 6,405원이므로 약 120.6%의 수익률을 기록했고, 이를 연간 수익으로 계산하면 약 24.1%의 수익률입니다. 1,000만원 투자해서 5년에 120.6%, 1년에 평균 약 24.1%의 수익률을 주는 투자처가 삼성전자 말고 또 있을까요?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삼성전자에 투자해서 1년간 24% 정도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면 상당히 괜찮은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관련하여 책에서 언급된 수익률을 보다 보면 왜 세계적인 1등 기업인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와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피드백 의견을 주시면 함께 성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 부분은 김다로 저자님의 삼성전자 주식을 알면 주식 투자의 길이 보인다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